사도신경 드림으로 6월 24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7절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소유와 나눔의 역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경제활동 가운데 마이너스가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풀이 되면 채워짐이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분들에게는 궁핍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물질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나눔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나눔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공의를 드러내려 함도 아니요,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으려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도덕적인 명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할 것은 단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할 때에 그래요, 내가 그런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러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지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가 선해서 내가 잘한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순순히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니 내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고백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1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이익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고 이익 때문에 부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어지는 사람, 가난해지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흘려보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어지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그런 경제관념은 세상의 경제관념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관념은 쌓아두고 모아두고 가두어 두려는 데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질과는 흘려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관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동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려주는 경제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 경제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에 복을 짊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재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길을 열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재정의 사용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어떠한 사용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재정 지출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